네, 오늘 매우 슬픈 날이죠. 세월호 침몰일 엿새째입니다.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네, 빨리 합동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신들도 연일 세월호 침몰 사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세계 해군과 해운업계는 세월호 선장의 배 포기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임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장 중에서 배 포기를 했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이걸 아주 부끄럽게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지적했습니다. 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에서는요,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승객들을 포기한 선장의 대응 방식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승객들을 포기한, 여기도 선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장의 대응 방식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판했는데요.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한국 국민의 분노가 생생하게 드러나서 박근혜 정부가 광범위한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광범위한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뉴욕타임스는 선장에 대해서 세계가 비웃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박근혜 정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FAG는, 독일 유력 일간지입니다, 침몰한 배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치명타다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운명은 때로는 정치와 전혀 연관이 되지 않은 사건들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침몰한 배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이 그녀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다.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독일 FAG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글을 쓰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